바야흐로 스트리밍의 시대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다운받지 않는다. 대신 실시간으로 재생한다. 영화를 볼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만화를 볼 때도. 예전에는 다운로드를 받아 내가 소장했던 것들이 요샌 나의 시간을 스쳐갈 뿐이다. 나는 생각했다. 더 많은 정보 속에 놓여졌지만 정작 내 것이 되는 건 더욱 없어지는 것 같다고. 사라져가는 것들과 MP3 플레이어. 이 속에서 그런 흐름을 더욱 명확히 찾아보고자 취재를 시작했다. 역설적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 내가 가진 최신 기기를 사용했다. 인스타그램을 통한 인터뷰 모집으로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피스리는 진짜 음악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오롯이 뭔가 내가 나만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 그런 기억이 있잖아.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혼자 노래 들을 때. MP3로 음악을 들으면 더 막 괜히 소중한 것 같고 이 음악을 내가 골라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더 확실히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멜로는 그냥 대충 듣다가 한 1분 듣다가 뭔가 별로네 이러면 그냥 넘길 수 있고 이렇잖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이 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안정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큰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뭔가 내가 딱 처음 접했던 죽음?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된 죽음 말고 갑작스럽게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난 그때 감정을 잘 몰랐었어. 내가 그때 그냥 노래를 들었는데 모든 노래들이 다 슬프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 혼자 그 버스에 타고 있었거든. 그 화장터 가는 버스. 그때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재수 때 1년 썼다 그랬잖아. 그때 기억이 되게 생생한 게 들어갈 때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거 다 뺐고 일단 미디어 자체에 대한 접촉을 모두 차단해. TV도 이런 것도 못 봐. 아 근데 진짜 노래 없으면 힘들겠다 싶어서 몰래 이제 가져온 게 아이리버 걸통법. 왜냐면 그게 되게 조그매가지고 몰래 들어올 수 있거든. 컴퓨터실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인강을 보는데 인강 사이트 외에 접속하면은 갑자기 컴퓨터 막 꺼져. 인강을 딱 보려고 들어갔는데 누가 거기다가 음악 파일 하나 다운받았는 거야. 보자고 보니까 잔나비 음악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때 잔나비 한창 밖에서 인기 많을 때인데 나는 그때 잔나비 처음 들어봤거든. 그 노래 듣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들었던 노래가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 이 노래였거든. 진짜 막 너무 대학교 낭만 캠퍼스 젊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대학 가고 싶은 그런 감정이 많이 드는 노래였어요. 그 MP3는 스피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면 크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딱 나만 들을 수 있잖아. 누구 들려주려면 그냥 크게 못 틀고 꼭 같이 이어폰 빼야 되고 뭔가 그런 고감성. 그래서 그때는 또 줄이어폰이니까 꼭 붙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 있으면 이게 또 빠지니까. 과거에는 나만의 음악을 다운받아 소장했고 줄이어폰의 공간 속에서 음악을 나눴다. 지금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든 음악을 넘길 수 있고 무선 이어폰의 자유 속에서 음악을 듣는다. 찬란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기술을 통합한 기계를 만들어냈다. 이젠 신문도 라디오도 TV도 편지도 필요가 없다. 애플은 가장 처음으로 번거로움의 종말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고로움은 곧 사랑을 의미한다. 아무리 긴 문자보다 손때 묻은 편지 한 장이 더욱 소중한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MP3 속의 노래들로 막 되게 외롭지도 않았고 되게 큰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생각하면 막 몽글몽글하고 괜히 그립고 그런 거죠. 하지만 사실 인터뷰는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누가 쓰라면 안 쓸 거면서. 저는 핸드폰으로 듣는 게 더 편하고 맞는 것 같아요. 편리성에 때문에, 편리한 것 때문에. 난 MP3를 통해 낭만을 찾으려 했지만 점점 헷갈렸다. 접근성도 솔직히 떨어지고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굳이 막 다운받아서 따로 들고 다니고
귀찮지. MP3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이는 낭만의 사라짐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인터뷰를 하기 전 평생 소장이라고 생각했던 다운로드는 손쉽게 사라지곤 했고, 제가 막 파일 옮기고 하다가 그 파일이 점점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제목 처음에는 왜 악정 뮤지션이었는데 뜨다가 나중에 플레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속상했던 기억이. 흠수돼가지고 안 켜져요. 제가 나중에 켜보려고 했는데 오래되고 막. 또 누군가는 아직 MP3의 사용 방식을 핸드폰에 적용하기도 했으며, 스트리밍으로 한번 듣다가 한 다섯 번 이상 들으면 다운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되게 옛날 MP3 방식으로 아직까지도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결국 모두 같은 시대에 살며 같은 물건을 바라보지만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것들은 대개 대체된다. 그리고 그런 건 또다시 당연해진다. 시간이 흘러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듯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건 익숙해지고 낡아지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그것에 슬퍼할 수도 기뻐할 수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저 우리의 태도가 의미를 만드는 것뿐이다. 다큐멘터리는 삶의 의미를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다큐멘터리는 대단한 사람들의 대단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아주 슬픈 사람들의 아주 슬픈 이야기를 다루기도 한다.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할 일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어제 우리가 MP3를 들으며 버스에 앉아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유튜브를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처음 생각한 것만큼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때 묻은 것엔 그들만의 사랑이 있다는 게 내가 사라져가는 MP3를 마주하며 느낀 삶의 의미이자 결론이다.